고구마 머리. 만약 지금 당장 동물이 인간만큼 똑똑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 지구의 지배자이며 유기적인 동물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동물들을 짓밟았습니다. 인간에게 매일 30억 마리의 동물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매일? 죽임을 당한 동물들은 인간이 소비하는 물품들로 만들어지죠. 그중 매년 1억 마리 이상의 동물들은 실험당해 죽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인간의 시용을 위해 좁고 더러운 사육장 안에서 길러집니다. 태어나자마자 자신에게 허락된 공간이라고는 한 발자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수천 수만 마리가 좁고 더러운 그 공간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 시한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 속에서 강제로 교배당하고 그렇게 낳은 자식들과 함께 할 수조차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 풍족해지기 동물들은 실험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하고 알 수 없는 약을 먹으며 견디냅니다. 그러다 견디지 못한 동물들은 기형이 되거나 돌연변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갇혀져 고통을 당하고 실험이 끝난 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강제로 갇혀서 실험당하면 오히려 죽음이 선물일지도. 자연에서 자유롭게 사는 동물들을 좁은 집이나 동물원에 가둬놓고 오로지 인간들을 즐겁게 해주는 유의의 도구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좁은 곳에 감금시켜놓고 마음대로 나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개들의 의사수단인 짖는 행위도 못하게 하죠. 영역 동물의 생존 본능인 배변 활동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며 동물들의 지극히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위들을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내고 다그치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면서, 반려동물이라면서 가족을 사고 팔고 가족이 힘들게 낳은 자식을 마음대로 분양시켜버리기도 합니다. 동물의 보금자리도 인간에 의해 파괴당하고 인간이 영역을 넓히면서 수많은 자연들이 짓밟히고 오염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동물처럼 똑같이 나간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좁은 공간에서 동물들에게 먹히기 위해 사육당하고 강제로 교배당하고 동물들의 삶을 위해 실험당해 죽고 동물의 옷을 위해 산채로 우리의 피부를 벗겨버리고 우리 목에 줄을 매달아 자유를 빼앗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수하겠지. 그렇습니다. 동물들이 인간의 지능을 갖는다면 동물들은 인간에게 복수할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동물들한테 둘러싸였습니다. 열쇠입니다. 사육장에 있는 동물들은 탈출하기 위해 난동을 부릴 거고 동물원과 사육장에서 탈출한 동물들은 금방 인간의 도구들을 학습할 겁니다. 인간의 지능을 가졌으니까요.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점은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전해가죠. 동물들도 인간의 지능을 갖는다면 학습하고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교활해질 겁니다.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우리가 만든 도구들로 우리를 테러할 겁니다. 바다에서는 배들이 공격도 하고 육지에서는 온 곳에 동물들의 공격을 받을 겁니다.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 믿었던 동물들에게조차 공격당할 수 있죠. 수많은 동물들에게 우리의 도시는 짓밟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작은 동물이고 큰 동물이고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계획적으로 전염병을 옮겨 죽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동물과 인간들이 지능이 있었다면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혹은 한쪽이 멸종했거나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 돌리기에는 우리는 동물들에게 너무나 잔혹한 짓을 저질렀죠. 반성 없는 역사엔 내일이 없다. 지금까지 지구에서 사는 동물도 인간도 먹고 먹히는 먹기사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기적이고 또한 옳고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의 생각은 우리가 동물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인간이 지구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파괴한다면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동물 보호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